연결어 정리를 오늘 좀 할 겁니다. 자, 오늘 연결어는요, 우리가 이제 1, 2, 3강, 4, 5, 6강, 7, 8강에 풀었던 뭐 빰빠라밤을 찾는 연결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순서와 삽입 풀 때 도움되는 연결어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거부터는 이제 필기하면서 볼게요. 연결어 중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워낙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계통 있죠? 또는 뭐 네버드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구조가 나오면 그러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는 무조건 뭐니? 아, 알았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예를 들면 그는 잘생겼다.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나쁘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 녀석은 이런 거야. 만약에 박스 안에 요게 있잖아. 읽기 전에 이거 맞추라고 준 문제예요. 아, 박스 안에 그러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거 완벽한 해석은 필요 없겠구나. 나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지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긍정적 내용이면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 내용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앞에가 부정적 내용이면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 내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변하는 놈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선지 4번에 그러나 깻잎이 안 좋기도 합니다. 선지 4번이야. 그러나 깻잎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한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되게? 깻잎에 장점이 나왔어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어는 앞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게다가 계통입니다. 한글로 썼어요. 많아갖고. 그러니까 뭐 in addition이라던가 뭐 뭐로 보정해볼까? 게다가라던가 너무 많아서 게다가 계통 이거 많은 학생들이 순서 삽입 내가 결론 얘기할게. 여러분이 연결어 정리를 완벽하게 했잖아. 정말로 거의 안 틀릴 거야. 근데 연결어를 정리 안 하니까 미안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해석으로 풍이가 미쳐버리는 거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거든. 연결어는 반드시 앞뒤에 다시 연결어 가보라고요. 필자가 자기 그래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장치거든. 그래서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게다가라고 하면 꼭 앞뒤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우리말로 한번 쉬운 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는 잘생겼다. 게다가 착하다. 딱 요 문장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니? 게다가의 특징이 하나 있어. 우리말로 딱 다가올 거야. 그는 잘생겼다. 게다가 착하다 하면 이렇게 나온다. 앞에 문장이 플러스면 뒤에도 플러스해야 돼. 왜? 야, 잘생긴 거 플러스 아니야? 착한 거 플러스 아니? 앞에가 긍정적 내용이면 뒤에도 긍정적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의 의미면 뒤에도 부정적 개념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여기까지만 아니까 나중에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선생님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얘도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 잘생긴 거하고 착한 거하고 관계 있게 없게? 역시 잘생긴 건 착한 거니? 아무 관계 없죠. 혹시 예쁘면 착한 거니? 아,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게다가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이요 무관한 내용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추가돼야 돼요. 앞내용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한지 아니?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관계야. 관계가 있는 거야. 절대 게다가를 쓰면 안 돼. 다시 말해 아니면 예를 들어 해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지만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잘생긴 거랑 착한 거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같은 내용이 나왔으면 절대 게다가를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아니면 예시가 들어갑니다. 이따가 문제 푸시게 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감으로 해수로 푸니까 답이 안 보이는 일이 발생해요.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3번. 자, 이 부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고요. 뒤에는 무조건 보자마자 마이너스가 나오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그는 원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 뭐 할까? 안 좋은 걸로 해볼까?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요. 자, 앞에는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맞지? 뭐냐면 자 첫째 리그레터블리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읽기도 전에 알겠어요. 아, 이 계통은 앞에는 무조건 긍정적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무조건 부정적 내용이 나온다. 그럼 얘랑 반대인 것도 있겠지? 야, 앞에가 마이너스이고 뒤에 플러스로 나오는 거 보니? 당연히 이거의 반대말.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하고 자, 그 다음에 luckily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아하, 아예 정해져 있구나. 딱 연결어 중에 이 세 녀석은요 풀기 전에 만약에 박스에 연결어가 보이잖아 감상과 이거 맞추라고 줬구나 나는 습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랑 관계없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지 못하고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의 계통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빈칸이나 주제 풀 때하고는 달라요. 야, 우리가 주제나 빈칸 풀 땐 대어포가 뭐지? 빰빠라밤이지.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이야. 근데 순서 삽입은 우리가 주장하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 순서 삽입에서 그런 까닭에 그래서는 꼭 어떤 앞 문장과 뒷문장이 정해져 있어. 관계가. 대충 무슨 순접 이런 게 아니야. 앞에는 반드시 원인이어야 되고요. 뒤에는 반드시 결과로만 나와야 돼요. 인과 관계에만 쓰는 말입니다. 대열프라는 놈은 반드시 앞, 뒤에가 무조건 원인, 결과로만 쓰는구나. 이따가 여러분들 오늘 특히나 11강에서 꽤 많이 보게 될 거야. 많은 아이들이 정답률이 되게 낮게 나왔거든. 그래서를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고 넘기는 거야. 반드시 앞에가 원인, 얘는 결과로만 쓸 때만 써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지 못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다섯 번째. 이건 좀 쉽네요. 다시 말해, that is, in other words. That is not in other words입니다. 다시 말해는 당연히 언제 쓰겠니? 앞 문장과 뒷 문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냥 앞에 거 A, 뒤에 거 B라고 할게요. 완전히 같은 말 반복해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게다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계통 특히나 게다가와 다시 말해는 완전 다르니까 연결어 정리만 제대로 하시면 문제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